안녕하세요. 75페이지 협회할 차례죠. 맞죠? 75페이지.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서 몰라도 중개업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협회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설립 목적.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협회 마지막에 설립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즉 자격만 취득했다고 해서 협회 가입 못한다고요?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만 개업을 한 즉 개업공개사만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는 30만 명이 넘고 40만 명이 넘고요. 그 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는 지금 10만 5천 명 정도 되죠. 4명 중에 1명 정도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만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결국은 중개인도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자연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를 사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 아니고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죠. 따라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한다, 적용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가 공법인이죠. 그 다음에 3번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협회 설립에만 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아예 전혀 없습니다. 인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협회 설립을 못하죠. 인가 안 받으면. 자, 그 다음에 임의 설립주의다.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두 개, 세 개 설립할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협회는 두 개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설립 절차를 보면 회원 300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창립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입니다. 600명 이상. 이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서울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고요.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죠. 지금 우리 17개 시도지사 지방선거 할 때 17개 시도지사라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가 그중에서 서울은 빠져나갔습니다. 특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시군구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예요.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러나 아직까지 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해당된다. 그래서 등록관청, 신고관청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숫자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하면 X입니다. 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법인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자연인은 그냥 민법의 자연인의 통설은 전부 노출설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면 자연인이 되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받으면 협회는 성립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76페이지 맨 위에 있는 숫자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라고 했죠.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하고 그 협회 창립총회 할 때 숫자 20명 30명 비교하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협회의 구성과 기관입니다. 협회의 구성인데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주된 사무소는 종전에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두어도 되고 대전에 두어도 되고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꼭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물론 그러나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둘 다 현실적으로는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서울에 두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번에 협회의 의무, 업무 중에서 양가로 1번 고유 업무가 있고 양가로 2번 수탁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 중에서 동그라미 3번 협회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수탁 업무에 보면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수탁 업무입니다. 즉 같은 교육이라도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이고 연수교육, 실무교육 등은 수탁 업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이라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에 공제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6번에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이게 승인이 거부돼서 지금 공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수탁 업무 양가로 2번 맨 밑에 아까 말했다시피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가 있습니다. 전부 시험 시행 업무와 실무교육 등은 시도지사가 원래 실시해야 되죠. 그래서 수탁 업무라고 해놓고 가로 안에 위탁 업무라고 적어놨죠. 위탁이나 수탁은 정반대말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즉 받을 숫자 협회에서 보면 수탁 업무고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가 되겠죠. 시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시도지사는 협회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말 맞는 말이죠. 예,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가 될 것입니다. 77페이지 협회의 지도감독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지도감독관청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지도감독관청이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청을 보면은 이 개업공개사 앞에 이거 지난주 했죠. 개업공개사와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 할 것 없이 모두,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관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관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 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인데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 보고해야 된다는 말이 암기 프린트 50번에 3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있다.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가 지체 없이 감독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우리 서브노트 77페이지 양가로 2번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입니다. 업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증표를 제시해야 된다. 증표는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검사증명서입니다.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앞에 우리 개업공개사 지도감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증표 제시하는 것은 양가로 3번 보고 의무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50번이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한 때에는입니다. 설치할 때가 아니라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이 설치한 때에는 14회 시험에 지부 지회를 설치할 때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14회 기출문제가 설치한 때 신고입니다. 즉 지부 지회 설치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 자연장지를 설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개인 묘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전인지 사후인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제 규정에는 이 공제료 그 다음에 회계기준 그리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인데 거기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게 출제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제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 등. 자, 근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인데 시험에는
협회의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되었습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회에 공제 가입을 하면 1억 가입하면 공제료가 1년에 19만 8천을 냅니다. 그럼 19만 8천원 중에서 협회에서는 19,800원은 적립해야 된다고요. 책임준비금으로. 그래서 협회가 지금 10만여 명에게 받는 게 총 합하면 200억 정도 됩니다. 공제료가. 그 200억 중에서 최소한 20억은 적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이나 뭐 10분의 1이나 10%나 다 같은 말이죠.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된다. 책임준비금으로.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공제금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중개업과 관련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라고요. 그 82페이지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82페이지에 1번에 1번하고 6번하고 다 똑같아요. 1번하고 6번하고 다 똑같은데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6번은 법원 행정처장 승인 이렇게 돼 있죠. 그게 6번 뒤에 규칙 제12조라고 돼 있잖아요. 규칙.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줄여서. 그 결론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고 1번하고 6번 이거 오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오타가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 우리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습니다.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78페이지로 오겠습니다. 78페이지 메뉴의 5번.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에서 옛날에 3개월로 바뀌었죠. 3개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는 공시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러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게시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3개월이라는 숫자는 어디 나옵니까? 암기 프린트 43번에 43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43번에 보면은 13번에도 있고요. 5번에도 있습니다. 5번 13번에 있습니다. 5번 13번에 있습니다. 43번에. 5번은 중개업과 관련되는 거고 13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13번 매수 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용 실적도 2개월 이내 공시했는데 3개월로 2017년 작년 6월에 개정됐다고요. 전부 다 3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2번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협회는 위반 행위 하면 처벌되는 게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징역 벌금도 없고요. 행정처분 인가취소 없습니다. 동그라미 7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인데 만약 이게 매수신청 대리라면 법원 행정처장 요청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모두 법원 행정처장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공제운영위원회인데 이 공제운영위원회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옛날에 없다가 왜 생겼냐면 협회에서는 지금 200억 정도 공제료를 거둬가지고 1년에 작년에 한 60억 정도 손해배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협회 입장에서 보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200억 공제료 받아가지고 60억 손해배상 했으면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책임준비금 10%만 적립하고 다 썼는데 60억 나갔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적자다. 그래서 공제료 올려달라. 근데 공제료 올리는 게 아니라 명분은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공제금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공제료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협회에서는 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써가지고 맨날 적자라고 하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공제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제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연속해서 지금 공제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우리나라 위원회가 한 6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수 있는 게 4개가 있어요. 위원회 4개. 그래서 4개에 대해서 오늘도 문제 있죠. 계속 비교하는 문제를 지금 내드리고 있어요. 연속해서 지금 한 3주 정도 내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는 항상 비교해야 돼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그래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둔다. 필수기관이고요. 동그라미 2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동그라미 3번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에 관한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각호 8가지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내용 다 합해서 지금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다. 3분의 1. 지난주 문제에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X 있었죠.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3분의 1이면 19명의 3분의 1이면 6점 몇 명 돼요? 미만이니까 6명 이하여야 한다고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그럼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죠. 협회 위원들이 다 찬성해도 외부 위원 10명이 반대해버리면 협회 마음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협회 관계자는 19명 위원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요.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그게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4호의 답은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시험에 현직 금융기관의 임원의 경우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맞죠? 현직에 있는 사람도 되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5년. 암기 프린터 41번에 10번에 있습니다. 5년. 41번에 10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의 3호 및 4호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즉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을 제외하고는 2년입니다.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은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회장하는 동안은 계속 공제 운영인이 됩니다.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는데 공제운영위원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또 다 2년인데 위원회 4개가 다 위원인데 2년인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원칙이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6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이 말입니다. 19명 중에서 자기들끼리 그 중에서 뽑는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 5번 맨 밑에 징계 해임 요구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고 했죠. 80페이지 협회 인가 등인데 박스 안에 보면 설립 인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고요.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부 지회 설치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 한 때에는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승인사항 공제규정 제정 변경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 허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허가는 아예 없다. 자, 여기까지 협회가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된다. 협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6번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이 있는데 첫 번째 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위탁이 되어 있는데 교육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대학교, 전문대,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이런 데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 다음에 협회,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험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래서 우리 지금 실무교육은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시험 업무는 공기업인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죠. 지금 실무교육은 주로 이제 협회에서 한국공개사협회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지역에는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대전은 모건대학교, 광주는 강주대학교 이런 데도 위탁되어 있어요. 제가 동국대학교 이 실무교육 강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온라인 강의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세 군데 위탁할 수 있는데 시험 업무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는 없다. 대학에서 시험 출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성인 요청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교를 해두는 거예요, 지금. 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성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가능합니다. 협회만.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안 됩니다. 이 3번이 지금 어디 있냐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 스보노트 82페이지 승인 사항 맨 밑에 동그라미 7번에 있고요. 동그라미 7번에 있고 그 출처가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3항에 있죠. 동그라미 7번이 지금 세 개가 같은 듯 다르기 때문에 즉 실무교육은 교육은 세 군데 다 위탁할 수 있는데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다. 세 개가 같으면서 약간 다르죠. 그 다른 점을 잘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험 업무를 위탁을 한 때에는 8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7번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7번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포상금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포상금 제도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 그 부동산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 파파라치 제도가 이 세 개가 있다. 그 3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고요. 1번, 2번은 중요합니다. 3번은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안 나오겠죠. 뭐 공법에도 아마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택법에도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자,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받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받는 게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양수 대여받은 자를 신고하면 보상금 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입니다. 주택법에 보면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건 공법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일지구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발되면은 적발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무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토지 취득가격 10%. 불법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법에서 벌칙이 나온다면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 공법은 벌칙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분만 나온다고요.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중개실무하면 알아야 되거든요. 농사 안 짓고 계속 있으면 이행강제금 물어야 된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어린이 물으면. 건축법에도 불법 건축물, 뭐 불법 정축하고 이런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잖아요. 불법 건축물.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되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되고요. 신고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나 기소, 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 3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징역, 벌금을 받아야 되고요.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 액수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근데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과태료의 20%입니다. 과태료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포상금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1,000만 원 다 주고요.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 상당액, 벌금보다는 많이 안 주더라고요. 구체적인까지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어쨌든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주택법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 50만 원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 보조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은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주택법은 돈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주무관청이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기 때문에 시도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일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오는 경우와
두 건 이상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2인 이상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하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두 건하고 똑같은 말에 2인 이상이 각각 두 명 이상이 한 어제도 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내일 오고 이러면은 최초로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오면 균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보상금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상금까지 했고요. 82페이지 그 승인사항 정리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1번하고 아까 6번 했고요. 2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된 건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했죠. 법원 행정처장. 5번을 보면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도이사가 시험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위탁 수수료가 얼마냐면 28,000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시험에 28,000원이라는 말은 안 나오겠죠. 이렇게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면 됩니다. 오늘 내드린 15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고요. 쉬었다가 83페이지 벌칙이 이제 두 문제 나옵니다. 최소한 벌칙부터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